7시 오늘 제주에서 마련한 미니 토론 시간입니다.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오른쪽과 가장 왼쪽에 있는 정당의 대표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화면 왼쪽에 구자헌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나오셨고요. 또 반대편에 김대원 정의당 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구자헌입니다. 아,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올해 제주 사회를 관통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구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2019년 제주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갈등과 인내를 꼽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의 양상이 그 골이 좀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는 제2공항의 문제, 영리병원의 문제, 그리고 오라 개발 단지와 관련한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에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념의 대립,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민사회와 그리고 의회와 도정이 대립하는 여러 가지 갈등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강정의 아픔을 경험했고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그런 아픔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도민사회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19년은 특히나 그런 인내가 요구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9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갈등과 인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 위원장께서는 갈등과 인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으로부터 딱 100년 된 기해년 올해는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슴에 따뜻함이 비워지지 않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주도를 관통할 키워드로 제주다움을 뽑았습니다. 지금 제주의 가장 큰 문제가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우리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되도록 물려줘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농부의 어리석음처럼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 거위의 배를 갈라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금 제주 사회가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난개발로 인해서 도민들은 고통받고 그 개발 이익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도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 사회에 그런 제주다움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제주다움을 지키고 제주의 어떤 천혜의 환경을 지켜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 위원장께서는 갈등 인내, 김 위원장께서는 제주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원희룡 지사가 꼭 해야 할 일과 꼭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김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꼭 해야 될 일은 지도자로서의 기본 덕목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병원 같은 경우도 찬반의 의견들이 많아서 공론화 조사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하였고 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불허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번복을 했습니다. 저는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고 올해 꼭 해야 될 일이 또 제2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 제조사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꼭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개발 허가입니다. 개발 허가. 네, 지금 작년에 이슈가 됐던 뭐 신화령 금수산장, 또 네. 오라 관광단지, 뭐 사파리 월드 등 수많은 지금 개발 인허가가 제주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주도가 망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제주도를 물려주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개발 허가는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위원장께서는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개발 허가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위원장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원희룡 도정이 올해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특정 행정이 아니고 행정의 자세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지루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도쿄의 인근 마을에 개발하는데 약 1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된 의사를 실현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고 그 의사가 무시되는 그런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제주의 개발과 관련된 그 현안을 풀어감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더 걸리고 지루하더라도 한발 그 갈등의 그 양상을 깊이 헤아리고 세심한 행정을 통해서 성숙된 그런 민주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나눈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또 대답을 주시는 거죠. 원희룡 조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가지를 꼽는다면 네.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은 지양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도민의 민의를 확인하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론과 의회의 눈치를 보고 인기 영합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리병원의 결정이 도지사의 그 고뇌에 따른 결단임을 이해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 행정의 그런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은 그 신뢰를 추락시키고 그 도민사회의 갈등과 그런 분열 양상을 또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최대한 견제하되 그 민주적 절차에서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신 있고 일관되게 행정을 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